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 나는 상성이야. 나는 탐탐이. 나는 나나야. 만나서 반가워.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는 어떤 곳일까? 궁금하다면 우리를 따라와. 친구들아,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 온 걸 환영해. 이곳은 어떤 곳일까?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는 어린이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어울림의 공간이야. 또한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전시의 공간, 어린이의 역량을 이끄는 교육의 공간, 특색 있고 다채로운 문화의 공간을 지향해. 우리는 어린이들이 공감하고 관찰하고 몰입하고 도전하고 소통하며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그럼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살펴보자. 지하 1층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 여기는 안내데스크야.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이곳에서는 발권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보다 아직은 어린 아기들을 위한 수유실도 있고, 어딘가 다쳤거나 몸이 아플 경우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교육실에서는 여러 가지 융합교육과 특별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지하 1층에는 어떤 전시가 있을까? 코리오와 둘리 캐릭터야. 캐플 블록을 이용한 캐릭터 작품을 만나볼 수 있어.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 이곳 화성에서 발견된 공룡도 있을까? 코리아 케라톱스와 떠나는 백악기 여행 전시에서 공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공룡이 움직인다면 어떤 느낌일까? 공룡 AR3D 카트전을 통해 생생하게 움직이는 공룡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이번엔 지하 1층 체험실로 가볼까? 공룡 복원도 작업실에서는 미디어와 스캐너 장치를 통해 내가 그린 공룡을 화면으로 복원시켜 볼 수 있지. 이곳은 화석 발굴 현장이야. 공룡 뼈를 발굴해보며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산부인과에서는 산모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신생아를 위한 돌봄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건축놀이학교에서는 나무 블록과 대형 스펀지 블록을 활용해 기초 건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지. 이번엔 나 상상이가 1층을 소개할게. 상상라운지는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야. 이곳은 뮤지컬, 연극, 춤과 같이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 가능한 무대와 224석 규모의 객석으로 구성되어 있지. 2층으로 올라가 볼까? 카페테리아에서는 달콤한 음료와 함께 아늑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이 소리가 들리니 숲이 소곤소곤 말하고 있어. 예술작가와 어린이가 함께 만든 작품 속에서 숲의 이야기를 눈으로 관찰해볼까? 뚝딱뚝딱 블록 공작소에서는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이용해 이것저것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지. 2층의 전시도 둘러볼까? 들려오는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여 볼래? 춤을 추는 나의 모습을 화면으로 관찰할 수 있을 거야. 미생물은 무엇이고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이언스랩에서 만져보고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어. 2층의 체험 공간도 들어가 보자. 스마트 농업 연구소에서는 코딩을 통해 변화할 미래 농업 기술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어. 이곳에서는 로컬 푸드 요리사가 되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로봇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가 로봇 공학자가 되어서 마음껏 상상해 보자. 마리나에서는 물 위에서 항해하는 배의 특징을 살펴보고 보트 빌더가 되어 나만의 보트를 만들어 볼 수 있어. 3층은 나 탐탐이가 소개할 거야. 3층에도 아주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인간과 자연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미디어 숲을 거닐며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볼까? 우당탕탕 뛰어놀아도 괜찮아. 자유롭게 움직이며 몸을 활용해봐. 숲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벽을 두드리면 나타나는 다양한 곤충과 식물을 관찰해봐. 이곳은 어린이와 세상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야. 온라인 콘텐츠와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어. 3층의 체험 공간도 둘러볼까? 캐릭터 디자인 스쿨에서는 나만의 캐릭터를 창작하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 미래의 자동차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미래 자동차 연구센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확인해봐. 화성시에는 어떤 문화유적이 있을까? 문화유적 스튜디오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어 소중한 문화재를 설명할 수 있어. 체험이 끝나면 녹색의 식물들 사이에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즐겨봐. 어때?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는 어린이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다양해.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볼까?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말이야. 마리나에서 4D 보트를 타보고 3D 펜으로 배 모형을 만들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 마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용할 이 장치 이름은 뭘까? 3D 펜! 어떤 색으로 3D 작품을 만들어 볼까? 빨간, 파란색, 노란색이야.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음식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 감자, 당근! 맞아. 감자와 당근은 화성시의 로컬 푸드이기도 하지. 콩닥콩닥,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이곳은? 산부인과. 맞아. 이곳에서는 신생아 모형을 돌볼 수 있지. 신난다. 타르보사우루스의 몇 조각을 찾았어. 어떤 부분을 찾은 거지? 찾았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핸드폰. 맞아. 미래의 농업은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또 한적한 곳에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같이 이렇게 소풍 와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됐고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다른 데랑 또 조금 다르게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이가 혼자 들어가서 체험하기에 힘들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놀림방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걸 하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점심에 같이 그렇게 먹기로 했거든요. 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다음에 꼭 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5번을 체험했는데 5번을 더 체험 한 번 더 해서 모든 것을 다 한번 하고 싶거든요.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모두들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우리는 언제나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매일매일이 즐거운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로 또 놀러와줘. 탐탐아, 잠깐만. 아직 끝이 아니야.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지. 생일은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지만 선물은 우리가 준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는 어느 지역에 있을까? 1번 목성, 2번 금성, 3번 화성시, 4번 해왕성.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는 어린이들의 무한한 꿈을 응원해.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에서 만나.